20대 총선 당선인을 상대로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정혜진 기자입니다. 박준영 당선인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지 12시간 만인 자정 무렵 검찰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.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.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을 이끌 당시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검찰은 박 당선인이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박 당선인 측은 봉투나 상자 안에 돈이 든 것은 몰랐고 선거 사무실 실무자들이 알아서 돈을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20대 총선 불법선거운동 수사에서 첫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